고속도로인데요. 새벽 6시 44분. 앞차가 깜빡이고 들어옵니다. 계속 대각선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잡더니 되돌아오면서 에이, 앞차가 무리하게 들어와서 깜빡이 좀더 앞으로 좀 가줘도 되는데 가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그냥 멈추네요. 앞차 운전자는 아, 왜 박아요? 블박차 100%예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차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나가려면 나갔어야죠. 못 나가면 좀더 갔어야죠. 근데 여기서 멈춰요. 앞차가 더 잘못이에요. 차로 변경해서 갑자기 멈췄으니까 앞차가 더 잘못이에요. 이런 입장인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밉죠. 밉긴 하지만 저 차가 들어와서 오른쪽 깜빡이고 계속 요상에서 못 들어가죠. 이 버스 때문에 못 갈게 뻔합니다. 저럴 때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아이고, 놀고 있네. 그게 들어가니까 봐라, 봐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봐야죠. 내가 보고, 너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너가 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나요? 저 차가 어차피 못 들어가서 멈추거나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좀더 가거나 그러겠죠. 그럼 내가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미리 속도를 줄였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이쿠. 상대 차가 그쪽으로 계속 밀고 무리해서 들어가겠지. 안 되면 그냥 앞으로 쭉 빠지겠지라고 생각한 거. 그건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 블박차 더 많이 잘못했죠. 앞차가 밉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블박차 100%는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되나요? 안 되죠. 내 앞으로 쑥 들어와서, 나는 앞에 평온했었는데, 내 앞으로 쑥 들어와, 거기서 더 멈춰버리면, 내가 굴탕 먹었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앞차 30, 뒷차 70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앞차 미음을 생각하면, 앞차 40, 뒷차 60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이런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마세요.